보세요. 순서대로만 갑니다. A에 대해서 A 세모 B는 A 나누기 B 플러스 E라고 하자. 됐어요? 네. 자, 어쩌. X의 값을 갖다 구하. 얘를 약속한 거야. 맞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계산하면 돼? 12세모 마이너스 4부터. 맞아요? 그럼 12세모 마이너스 4. 됐어요? 계산하세요. 시작. 10 불러. 12 나누기 마이너스 4 플러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12 나누기 마이너스 2인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아까부터 계속 간단하지 않냐?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네. 그럼 뭐 남았어? 두 번째 계산하는 거. X 세모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럼 이해 갔어? 네. 10 불러요. X 나누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게 얼마 나왔어요? 8분의 3 나온 거지. 네. 이렇게 X가 구하는 거지. 네. 자, 20.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돼? X 나누기.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는 얼마? 8분의 3. 양변에 X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를? 등식계산기 어떻게 해주면 돼? X만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부호 반대. 이거 뭐 나눌 수 있는 반대, 부호 반대 이딴 식으로 하지 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네. 그럼 얼마 없애, 얼마 해주면 돼? 곱하기 4,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 8분의 3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그냥 천천히 규칙대로만 하면 되고요. 등식계산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등식계산기 절대 잊지 말고 굉장히 편리한 거야. 알겠죠?